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전환된 인원 가운데 108명이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임이 확인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혜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또 임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의 90% 이상 사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님인데 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선택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조차도 왜 외주화를 하느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이런 큰 틀을 갖고 하시면서도 수사 의뢰도 상황을 봐서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서울시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사 결과 실제로 비리나 부정이 나오면 그건 당연히 고발하고 조치를 취해야죠. 이어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에 있어서도 채용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한 경쟁 채용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 경쟁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정말 기회가 불평등하고 과정이 불공정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박 시장은 친인척 전환 대상자 108명 중 제한 경쟁 채용으로 입사한 이들은 36명이며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친인척 108명은 전체 공사 직원 중 11.2%만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친인척이 더 있을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교통공사는 응답률은 실무 직원이 잘못 답변한 것이며 직원 대부분이 응답했고 친인척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의에는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뭐 채용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까 가족관계를 표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편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은 서울시청에 예고 없이 찾아와 이번 의혹은 시정 차원,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엄중한 검찰 수사 촉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그 실상을 국민들 앞에 밝혀내겠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맹공으로 채워졌으며 이에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TBS 문숙희입니다.